저희가 만들고 있는 컨텐츠들 중에 타이거즈 선수들과 관련해서 인물사전이라고 하는 유튜브 컨텐츠를 게재를 하고 있어요. 저희가 유영철 선수부터 한번 봤죠. 네, 맞습니다. 봤어요? 감사합니다. 가장 자신 있는 구종으로 체인지업을 꼽기도 했으며 커브, 슬라이더 등 변화구도 자유자재로 구사 가능하다. 고등학교 1학년 때 완성시켰습니다. 체인지업 원래부터 약간 던지고 있었는데 잘 안 됐었는데 약간 류현진 선수 그립 약간 좀 멈춰서 보니까 이쪽 두 손가락을 좀 약간 벌려서 잡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조금씩 연습하다 보니까 잘 된 것 같습니다. 약간 던지면서 타자들이 헛스윙하는 걸 보면서 기분이 좋아져가지고 자주 썼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구속은 동년배 심준석, 김서영과 비교하면 느린 편인데 최고 145km. 근데 구속에 대한 부담감은 없고 최고 구속을 올리는 것보다는 약간 평균 구속이랑 이닝을 오래 썼을 때도 구속을 유지할 수 있게끔 던지는 걸 가장 중점으로 두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장 잘 던졌을 때는 한 40에서 42 정도까지 올라왔고 그때 최고 구속은 45까지 나왔던 것 같습니다. 본인이 목표로 하고 있는 평균 구속? 44에서 45 정도를 약간 목표로 하고 있고 최고 구속은 한 48까지만 해보고 48까지 찍고 나면은 그때 한 150 도전해보고 싶습니다. 입단하게 되면서 그렇게 되는 사고? 큰 사고 안 치고 그냥 두루두루 잘 지내면서 다 같이 잘 됐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1년 거의 딱 지났을 때 기아 팬들이 유영철 선수를 어떤 선수라고? 팬들한테 좀 믿을 만한 선수가 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내년에 이제 본인이 된다면 팀이 어느 정도까지 올라갔으면 좋겠어요? 제가 있다고 해서 막 그렇게 큰 변화 없겠지만 그래도 꼭 가을 야구는 갔으면 좋겠습니다. 부모님께 감사한 말씀을 한다면? 지금까지 많이 도움 주시고 해주셨는데 이제 제가 돈 많이 벌어서 꼭 보답해드리고 싶습니다. 계약금은 계획은 없나요? 어디다 써야겠다 뭐 이런 계획은? 딱히 뭐 저는 뭐 사고 싶은 게 없어가지고 부모님 전부 다 드리고 제가 나중에 사고 싶은 게 생기면 받아서 이렇게 쓸 것 같습니다. 내가 프로 선수 생활을 하면서 이것만큼 꼭 지키겠다 뭐 이런 거 사고 안 치고 그냥 무난하게 선수 생활하면 사고 안 치는 기아 타이거즈에 지명돼서 너무 기쁘고 이제 기아에서 꼭 잘해서 기아 타이거즈 우승 지키도록 하겠습니다.